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유성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성 선생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관을 탈북해서 심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들어간 첫날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조사기관에 있을 때까지 오늘날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고마운 그 모든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 3년 동안 그 바깥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 뭐 탈북민들이 몇십 명이 있다나 하니까 거기에서 가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안에서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뭐 어떤 안 좋은 무슨 대화가 오고 가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하고 언쟁이 생기고 막 심지어는 뭐 막 폭력도 막 오가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환경이니까 지금 와 생각하면 아 그때 아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여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뭐가 오직 그저 탈피할 생각밖에 없는데 거기서 정말 잘 입히고 잘 먹고 뭐 뭘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뭐 그걸 다 보장이 그렇게 활성부렸는데도 큰 소리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탈북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리해를 당부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음식이 필요한가 또 해가지고 또 만들어주고 그렇죠. 뭘 먹고 싶은가 적어내라 하면 또 그대로 하고 그럼 또 뭐 심지어 아, 나 변비가 와서 꿀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꿀 싸주고 아, 나 바이올린 칠 줄 아는데 바이올린 좀 사주십시오. 뭐 그것도 바이올린도 사주고 역시 대한민국은 승자요. 승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를 보내지 못하니까 미안한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있지. 최대한 이렇게 풀어주려 했죠. 지하에 있으니까 밖에도 못 나가지, 햇빛도 대지를 못 보지.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아침 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데 우리는 24시 그 지하에 있으니까 그 탈북민들을 두고 가는 그분들의 발걸음도 가볍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사의 길에서 탈피해서 넘어가면 아무리 밥, 먹고픈 거 다 주고 입고픈 거 다 내줘도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거는 모든 게 귀찮아요. 모든 게 귀찮고 나는 오직 갈 생각밖에 없는데 보내지 않고 뭐 이것도 뭐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그게 하나도 잘해주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정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일반 탈북자 뭐 국군포로 가족 납북자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먼저 들어왔는데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국군포로 가족이라든가 해서 먼저 가요. 그럼 이것도 열받아요. 아 이거 나는 들어온 지 언제인데 나는 못 가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에 오면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찌 보면 그 강자를 부렸죠. 되지 않은 상황을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들이댄 거죠. 그 영사관에서도 그 정말 탈북민들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중국 땅에서 바깥에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나 보호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탈북민으로서는 리에는 가지만은 그 조바심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막 내재되고 하니까 막 거기서 막 그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거의 3년 동안 있으면서 심양 영사관 분들이 굉장히 고생했겠네. 탈북민들 때문에. 거기서 제일 빨리 간 사람이 한 6개월 돼서 제일 빨리 가게. 저도 거기에 들어올 때 당시는 기껏해서 한 1년이면 가겠지 해서 1년이야 못 기다려야겠나. 그런데 아 이거 1년 지나고 2년 되고 그래도 언제 갈지를 몰라요. 아휴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이밥에 고깃국에 뭐 해줘도 그게 하나 다 갚지도 않고 모닝 살도 안 가고 오직 가족 생각 어떻게 하면 내 저기 빨리 나가서 새끼들을 데려오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 북한에 있는 애들한테 돈을 보내주겠는가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가 거기에 있는 게 막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3년 있다가
자, 뭐 영사가 내려와서 좋은 소식 네. 있습니다. 네. 간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네. 내일 너무 지쳐서 내일 간 네.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기뻐해야 될지 이거 너무 너무 뭐. 헤어질 때 그분들하고 헤어질 때 눈물이 안 납니까? 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때요? 근데 후에 생각하면 후회되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네. 잘해줬는데 네. 그때 내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렇게 막 그분들한테 막 대들고 막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렸으니까 한쪽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게 그게 갇혀 있는 것도 몇 달이지 1년, 2년, 3년이 되고 뭐 거의, 야 이거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왔구나 하고 뭐 막 그 후회란 건 막심하죠. 내가 이거 괜히 들어왔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바깥 세상을 아니까 뉴스가 안 보여줬어요. 영사관에서. 예, 왜 안 보내줬다면 예전에 그 우리가 오기 1년 전에 국방군 포로분이 왔는데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그분이 그 뉴스를 본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왔는데 뉴스로 국방군 포로 얘기 왔다 하니까 국군 포로가 왔다. 예, 그 아바이가 그거를 보고 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야 이거 우리 뉴스를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니까 중국 TV밖에 안 보내주지 왜 안 보내주지 하니까 아 이거 중국 땅이기 때문에 그 한국 TV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강력히 요구했어요. 여기서 말도 모르는 중국 TV를 계속 보여주겠네.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한국 TV를 보여달라. 그 누구도 그걸 일을 제기한 사람 없어요. 의견은 물으면서도 그거를 그 영사관 측에다가 강경하게 제의하고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북한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기 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거기 오다 나니까 불평불만은 많아도 함부로 이건 그렇죠. 못해. 그러면 뉴스는 못 보고 드라마 이것만 본다. 근데 한 몇 달 지나가니까 그것도 성차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또 지경이야. 아, 우리가 뉴스 본다고 해서 그 어떤 이의를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싶은 거 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말을 해요.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이렇게 갇혀 있고 우리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 생각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뭐 국정원에서 두 달, 하나원에서 3개월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엄청 많고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우리 기수가 그때 여자들 한 250명에 남자들 50명에서 한 달에 300, 300명이 빠져요. 그러면 세계기만 해도 1000명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 다 수용하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정착 꾸며서 임대주택에 또 들어가게 하지.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죠. 뭐 어마어마하죠.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지 국민들 그렇죠.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한국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에 들어오고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도 욕할 수가 없는 나의 조국이고 우리 조국이고. 그렇죠. 나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면서 불평불만이 있으면 내가 더 못해서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는 불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민을 어떻게 해서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네 그렇죠. 우리는 로또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로또 맞았어요. 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뭐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너희를 살면서도 노예인 줄도 모르고 내가 노예인데 난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았어. 노예인 줄 몰랐지. 우리가 자유인인갑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지. 2차 대전 말기에 운명이 잘못돼서 여기가 북한이 되고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체제가 들어오고 위에 자유대한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오대로 때요. 어떨 때는 전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축복받은 대한민국으로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저 독재 체제에서 탈피해가지고 탈피해서 찾아올 조국이라도 있잖아요. 자유 탈피해서 온 나라가 못 사는 나라면 또 문제가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정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에 와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왔다면 대한민국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을 그렇죠. 거예요. 마음뿐이지.
우리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이 마음을 꼭 안고 북한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세뇌된 북한 주민들 빨리 깨닫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자유의 나팔이 돼야 돼요. 그러자면 저 북한 사람들도 빨리 그 뭐 일명 말하면 개명을 시켜야 된다고 할까? 빨리 깨우치고 해가지고 그렇죠. 밖에서도 문 열어주고 안에서도 열게 만들고 확성시켜주고 예, 하는데 지금은 뭐 대북 전단지 거기 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알릴 수 있는 그걸 다 지금 차단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 선생님도 대북 전단을 많이 접하지 않았지만 접하는 매 순간마다 의식이 변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꽉 막힌 나라에서는 전단 하나가 사람을 순간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전단 하나가 성폭탄보다 더 위력하고 방송 한 목소리 한 컷이 그렇죠. 또 그렇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그 저도 라디오를 많이는 들어 못 봐도 라디오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 중독되게 돼요. 중독되게 되죠. 새 소식이 들어오니까 몰랐던 소식. 제가 그 송림 사건 있죠. 그것도 자유아시아 방송을 듣고 제가 알았어요. 북한에 살면서도 송림에 그런 사건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송림시 주민들도 몰라요. 그 어느 날 저 방송을 자유아시아 방송이 나오는데 그 송림에서 살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거를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내 나라 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았나. 그러니까 이게 그 새 소식에 대한 갈망, 내 나라 내 땅에서도 내 소식을 모르고 살고 외부에서 알려 안 주면 모르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어쨌든 팩트는 있은 사실이니까 식량 배급제 때문에 그 노동자 가족들 몇 명이 식량 배급소 앞에서 항의를 한 게 발단이고 그 송림 사건이 엄청 이게 커져서 북한 전역을 돌았는데 송림 사람들은 또 몰라요. 얼마나 봉쇄하고 순간에 정리해버렸는지. 나는 이 사건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이 남조선 방송 듣는다 생각도 못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녹음기가 하나 생겼어요. 국가 분주소에 가서 그 라디오 채널을 고정 못 시키고 내가 몰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다이얼을 돌려보니까 그 KBS 제 몇 라디오입니다. 노동당 간부들이 그거 나오더라고. 그걸 그 다음에 듣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서 목소리는 얼마나 나긋나긋한지 자동차 홍수의 시대를 맞아서 뭐 어느 방향에 차 메고 어느 방향에 차 메고 도무지 차가 얼마나 많길래 차가 민다는 게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노동당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까는데 내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자동차 홍수 시대. 그 다음에 올림픽에 대한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전격 임보를 북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다 들었어요. 그때. 그걸 한두 번 들으면 자꾸 듣기 쉽죠. 자꾸 듣기 쉽죠. 소식이 자꾸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100번, 1000번 다 옳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0번, 1000번, 아, 그렇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주워보고, 이거 내가 몰랐던 게, 이거 사실을 다 얘기하니까, 이거. 그건 맞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빨리 통일이 되려면 정말 정부 차원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자면 KBS가 했던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돼요. 그 대북전단을 대북전단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그게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정리하고 통일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그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그 대북비라를 뿌리면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3년이면 저 나라는 무너져요. 무너지죠. 근데 지금 뭐 남북 무슨 합의서에 서로 전단을 안 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느라고. 아니 서로 군사적 도발도 안 하기로 약속은 했겠죠. 근데도 도발하잖아요. 계속 도발하잖아요. 개성공단 연락소 폭파해버리고 이건 도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덜고 도는 거예요. 대부 정당 금지법 나왔지만은 이게 또 시대 착오적인 게 돼가지고 다시 개정돼서 그게 그렇죠. 부활할 수 있는 그 상황은 꼭 오게 돼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예. 법으로 금지했다지만 예. 빨리 저 북한을 통일하고 한반도가 하나가 되려면 예. 뭐 저 나라가 언젠가는 망하겠지만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죠. 언제까지 갈지 네. 모르겠지만 빨리 저 저 그 독재 정권을 못 이기려면 정말 깨우쳐주고 북한 주민 스스로도 화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만들어놔야죠. 네, 근데 지금 예.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어떤 측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이거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대에 따라서는 그게 오판일 수도 있는 게 오늘이 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놈들이 뭐 말을 들어요? 전 뭐 국가라기보다 저건 전 조폭인데 조폭과 마피아 집단이요. 조폭 보수한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네. 지냅시다. 그게 통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건데 네. 그 적국이 틀림없어요. 동족 국가로서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하나는 독재 체제인데 둘 다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부속 영토로 한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헌법에 딱 있어요.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남조선 해방이라는 건. 혁명 완수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은 체제의 혈액형이 다른 데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기다려 봅시다. 또 이게 전단이 오늘 상황에선 그런 길을 갔을 수도 있어요. 나는 김일성 족속만 패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북한이 이제 대북제재를 거의 무너져 가는데도 대북전단 금지법 놓고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의 정치가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아, 글쎄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담 삼아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